예, 마지막 장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장비 쓸 거는 이번에 패스툴 EC 150 장비를 쓸 거고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스피드 조절이 있고요. 이 스피드는 특별하게 뭐 부재에 따라서 뭐쓸건 없고요. 자기에 맞는 스피드를 선택해서 스피드 조절을 하시고, 사포를 말씀드리면, 사포는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320방. 우리가 쓰는 것들은 여기서는 다 집성목을 씁니다. 집성목들은 커팅이 너무 잘 되어서 나와서 특별하게 뭐 스크래치나 뭐 튀어나온 게 없으면 320방으로 부착해서 쓰시면 되고, 여기서 스크래치나 뭔가 단차를 잡아야겠다 생각할 때좀 거친 낮은 그레인을 갖는 80방으로 이용하셔서 남은 튀어나온 부분 또는 스크래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320방을 한번 붙여 볼 텐데요. 여기서 붙일 때 샌딩기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직진하는 홈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홈에 맞춰서 잘 부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못 부착되면은 예, 이렇게 하면 잘 부착된 거고요. 홈에 맞게 사포랑 일치되게 예를 들어 부착을 잘못했다. 우선 첫 번째로 집진이 잘 되지 않을 거고, 여기 벨크로 타입의 튀어나온 갈코리 모양입니다. 여기들이 부재에 닿아서 부재를 사포가 아닌 오히려 더 거친 면을, 부드럽지 않은 더 거친 면을 만들어주니 그 부분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홈에 맞춰서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 전원 연결 방법은 똑같이 여기 홈에 맞춰서 조여주시고, 집진도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전원 버튼은 여기 있고, 한번 눌러주시면 작업이 됩니다. 뜨면은 집진기도 바로 꺼집니다. 전원 킹과 동시에 집진이 동시에 되고, 끄면은 집진기도 꺼지. 쉽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샌딩 작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우팅 하면서 조금 미진한 부분들을 샌딩으로 좀 마무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모든 샌딩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피니싱, 오일 마감, 분실 오일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샌딩 작업이 모두 다 끝났고요. 표면이 많이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티롤, 이제 포 제로 그레이드 스틸 우릴인데, 이걸로 표면을 잔여 남아 있는 물질이라든지 표면 서페이스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작업을 골고루 한 번씩 해 주시고요. 이결 방향대로 스티롤로 간단하게 표면을 한번 정리해 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피니시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텐데요. 우리가 쓰는 오일은 데니쉬 오일로 굉장히 천연 제품입니다. 그래서 환경 기준을 매우 준수하고
있는 데니쉬 오일을 사용해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데니쉬 오일을 트레이에 살짝 부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잔여 물질을 있는 한번더 닦아주고 간단하게 장갑을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쉬 오일을 그 보풀이 일어나지 않은 면이라든지에 쓰면 좋은데 여기서는 그냥 일회용 제품을 사용해서 데니쉬 오일을 묻히고 결 방향대로 닦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골고루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데니쉬 오일을 한번다 칠했고요.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건조시킨 뒤에 다시 아직 침투하지 못한 데니쉬 오일을 한번더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모든 잔여 오일을 닦아줬고요. 이제 8시간 건조 후에 다시 처음에 했던 4-0 스틸 룰로 다시 한번 표면을 매끄럽게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고 다시 데니쉬 오일을 바르고 5분 뒤에 또 닦아내고 또 8시간 건조시키고 다시 또한번더 이렇게 세 번의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 완성되고요. 이번 작업은 그렇게 이렇게 남은 오일 발랐던 물질들은 모두 다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조시켜서 버릴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비닐봉지에 넣고 물에 적셔서 불이 나지 않도록 잘 밀봉시켜서 버리시면 됩니다. 예, 오늘 C 사이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총한 4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조시키고 한번 두번 조금 더 피니싱 작업을 마주하면 아주 훌륭하게 완성된 C사이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카이스트 아이디어 팩토리에서는 매달 이런 기본 목공 교실을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확보되면은 이제 중급 과정으로 다른 제품 다시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